무주 가는 길의 책의 특징은 사진이 많다. 사진이 볼만하다. All 흑백입니다. 이렇게 제목이 있고 사진이 한 장 양쪽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이 나와요. 본문이 한 두 페이지 정도, 한 페이지, 두 페이지, 네 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또다시 사진이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그 암자에 관련된 사진들 때문에 글을 읽지 않아도 사진만으로 암자가 충분히 실감되는 그런 책이라고 보죠. 요거를 제가 기획을 할 때에 우리 읽는 책보다는 보는 책으로 하자. 그래서 보다가 그 숨이 멈춰지는 곳, 네, 볼만하다 이거 이러면 이제 문자를 읽으면 제가 쓰는 글이 그렇게 어려운 글을 안 쓰기 때문에 금방 읽힐 거예요. 그래서 사진도 보고 글도 읽고 뭐 우선은 이제 사진을 보는 즐거움을 맡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. 일단 암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자의 속의 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은 뭐 인터넷이나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그런 걸 일체 빼고 내가 그 암자를 지금 20몇 년 만에 다시 가는 암자들이거든요. 왜 그 암자를 다시 갔는가? 이 현대의 바쁜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느려서 기가 막힌 자기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. 옛날에 꾸준히 다녔던 많은 암자들 중에 선별해서 간 거잖아요. 그리고 거기 계시는 어떤 스님 또는 거기 있던 절의 풍광, 뭐 가을날에 가서 가을날에 떨어졌던 그 깊은 가을 햇살 때문에 그 뭐 가슴에 사무쳐서 거기를 한 번 더 가고 싶은 게 있어요. 여름에 갔던 암자 중에는 매미 소리, 그 뭐 매미 소리가 정말 그 많은 매미 올 때는 애들이 자지리지들이 막 울듯이 그렇게 매미들이 울거든요. 근데 그 소리가 그리워서 다시 거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찍기는 어려워요. 그 암자의 역사가 되게 암자의 역사가 깊으니까 그런 것보다도 대단히 개인적인 뭔가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되살아나면 그 암자를 찾아서 다시 이제 한번 가보는 게 이번 책의 컨셉이었어요. 우선 제가 지리산에 있는 이 책 제목이 이제 상무주 가는 길이잖아요. 상무주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. 그 암자에 계시던 스님. 그날 갔던 날이 아마 비가 막 그친 초여름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기골이 장대한 스님이 바가지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주머니를 넣었다고 장정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. 저도 이제 한쪽에 서 있으니까 와서 탁 주시는데 손바닥을 탁 펴셔서 보니까 그게 감자네. 동글동글한 감자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쏙쏙 빠질 듯한 감자 그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스님의 기골이 장대하시고 주먹이 뭐 아이 머리통만한 그런 분이 그걸 주면 너무 가슴이 와 닿는 거예요. 그 순간과 또 거기 와 있던 이제 장정들 중 어떤 한 분이 스님 제가 죽기 전에 지리산을 1000번 올라 그럽니다. 저는 서울 사는데 지금 오늘로 500번을 넘겼습니다.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스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공양간으로 가시다 그 말을 듣고 마치 석장승이 되듯이 돌장승이 되듯이 딱 멈춰서서 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. 해주고 싶은데 가만히 서 계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이제 공양간을 가시는.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? 응? 그래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 대한 또 뒷이야기 같은 게 듣고 싶다. 근데 이러면 이제 상무주와 뭘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. 예. 우리 현대 너무 바쁘잖아요. 누구나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.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 가지는 한가한 시간이 두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한가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. 그러니 꼭 뭔 암자가 아니더라도 동네라도 산보하세요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